만내러 오면 나누면 되겠다. 자, 챕터 1 들어갈게요. 자, 빨리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쫓아오시고 중간중간에 그냥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스탑 시키세요. 한꺼번에 질문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애니타임 끊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는 한국말로 하지만 시험은 영어예요. 그거 잘 기억하셔서 영어가 저기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보다 보면은 유스트가 되면은 시험 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말로 보는 게 아니니까. 자, 일단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는 definition이 뭐냐면은 business of bring people together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브로커리지는 일단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브로커리지를 일을 하는데 브로커리지는 뭐냐면은 bring people together예요. 여기서 people은 누구예요?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게 저희 잡이에요. 우리는 좋은 잡을 찾아주는 게 저희 잡이 아니고 제 좀 죽여주세요. 그 마우스. 우리는 좋은 잡을 찾아주는 게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잡의 데피니션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만나게. 그래서 새 집들의 이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우리가 바이어를 그로 데려가는 거죠. 새 집을 사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바이어를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 바이어를 새 집에 모델하우스에 데려가는 걸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 잡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엑스트라로 더 굿 세일즈 퍼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을 그쪽 데려가면 우리는 이미 커미션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서 집을 사면.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덜 하는데 예전에 한참 경기 좋을 때는 처음에 바이어가 그냥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은 커미션을 안 줘요. 혼자 가서 집 보고 와서 두 번째 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계약을 쓰면 너 처음에 혼자 왔잖아. 그리고 커미션 안 줘요. 그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요즘도 그런 데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만약에 혼자 가더라도 너는 꼭 내가 레프레젠트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라. 그 빌더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레지스트레이션 폼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적을 때 그 부동산 인포메이션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 이름을 적어주면 그러면 제가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지만 거기 만약에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날 그렇지만 다음에 뭐 데리고 왔다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잡은 브로커리지고 브로커리지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게 저희 잡이에요. 그리고 브로커는 뭐냐면은 Act as a point of contact between two or more people in negotiating the sale, 뭐 부동산 일에 대한 것들. 근데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and to change a fee for these services. 그러니까 우리는 브로커는 뭐냐면은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for others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국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동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변호사밖에 없어요. 딱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일에 관여를 해서 피를 받으려면은 무조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라이센스가 없는데 뭐를 부동산 다른 사람이 부동산 사는 거를 내가 도와줬다고 돈을 받는 거는 무조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벌금이 되게 세요. 걸리면. 그 다음에 Salesperson. Salesperson은 라이센스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E 붙는 거, ER, OR 붙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종이 한 장 마련하셔가지고 정리를 한꺼번에 쭉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는.
라이센시는 뭐냐면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employed by or associated with a broker. 브로커의 employee가 돼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salesper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패스하시면은 salesperso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onduct business behalf of the broker. 브로커를 대신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salesperson은 이 부동산에서는 좀 특이하게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만약에 salesperson은 내가 일을 해도 나는 브로커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브로커를 대신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세일즈퍼슨인데 내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도 물론 나도 책임이 있지만 브로커도 같이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아직 언더에이지예요. 언더에이지이기 때문에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동산은 그래요. 세일즈퍼슨은 브로커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사인할 때 모든 계약서의 주체는 세일즈퍼슨이 아니고 브로커가 돼요. 내가 내 친구 집 팔아준다고 리스팅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세일즈퍼슨인데. 근데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내 친구하고 우리 회사 브로커랑 돼 있어요. 나랑 안 돼 있고. 그게 이제 부동산의 시스템이에요. 그 이유는 그만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잘 클리어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고치지 말고. 네, 그래서 브로커는 그 세일즈 퍼슨이 하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고 세일즈 퍼슨은 브로커한테 모든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류라든지 모든 뭐 책이라든지 디파짓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모든 게 다 브로커한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 퍼슨은 behalf of the broker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employee라고 해가지고 일반 회사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회사는 보스가 있고 밑에 employee가 있어요. 부동산은 안 그래요. 말은 employee지만은 그리고 꼭 보스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부모 자식 간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예요. 그래서 평등 관계예요. 평등 관계란 건 뭐냐면은 브로커랑 세일즈 퍼슨이랑은 서로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가 아니에요. 옆 바로 그 평행 관계고 어느 한쪽이 브레이크를 하면 브레이크 되는 게 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랑 세일즈 퍼슨의 관계는 인디펜던트 컨트랙으로 돼 있고 어느 한쪽이 브레이크라면 브레이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어프레이저는 뭐냐면은 집 감정하는 사람. 집 감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도 감정사도 라이센스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퍼티 매니저. 프로퍼티 매니저는 건물 관리하고 이런 거, 라이센스가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필요한 데가 있고, 프로퍼티 매니저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으면 다 돼요. 어프레이저는 안 되지만은 프로퍼티 매니저는 돼요. 파이낸싱은 융자 받아주는 사람이고 임프루먼트는 땅이 있고요. 땅이 있고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갖다가 임프루먼트라고 해요. 땅은 뭐 말 그대로 땅이에요. 랜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홈 인스펙션은 집 검사하는 거죠. 검사하는 건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이 홈 인스펙터 라이센스가 따로 없어요. 뭐 지가 원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리퀘어먼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 컨트랙터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비주얼 서베이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 뒤에 파이프가 숨어 있잖아요. 전선도 많고. 근데 벽 뒤에서 물이 샌다. 안 보이잖아요. 인스펙터는 책임이 없어요. 인스펙션을 했어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게 홈 인스펙션이에요.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신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런 홈 인스펙션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손님들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쏘봤다 그러고 인스펙터 수배된다고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인스펙터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아야죠 우리가. 자, five categories of real property.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저희가 이제 좀 외우기 쉽게 말을 만들어서 알려드려요. 5 category가 뭐냐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as I recommend로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일단 시험 패스할 때까지만 가세요. 그래서 as I recommend로 해가지고 A는 agricultural, S는 special purpose, I는 industrial, R은 residential, 그 다음에 C는 commercial. 그래서 5 category 뭐가 있냐면은 레덴셜은 집이죠. 집. 커머셜은 상업용 건물이고 인더스트리얼은 공장지대고 에그리컬처는 농경지고 스페셜 퍼포즈는 이 네 개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학교, 학교, 교회, 뭐 라이브러리, 버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걸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아닌 것은, 긴 것은 막 이러고 또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이거 외우면은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as I recommend로 일단은 외우세요. 외우란 거는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요. 자, real estate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은 일단 유니크니스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이 집은 이 전세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생긴 집들이 있지만은 이 로케이션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immobility, 움직일 수 없어요. 부동산은 땅이니까 땅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크니스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크니스하고 immobility. 그 다음에 마켓은 세일즈 마켓이고 렌털 마켓이 있다. 뭐 사고 파는 거 있고 렌트하는 거 있고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고. 자, 모든 경제의 원칙이 다 그렇잖아요. 가격은 공급과 수요 대비로 결정이 되는 건데 공급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자, 그러면 건축 자재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일 뭐가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짓는 게 비싸지니까 그만큼 덜 지을 거 아니에요.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에난데일의 여기 무슨 네이비 센터가 생겨가지고 인플로이가 5,000명이 아니 뭐 15,000명이 입주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뭐가 떨어져요? 가격. 아,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그 첫 번째 단계. 이자가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은? 가격은 같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고. 그렇죠? 융자 받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융자가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수요가 떨어지죠. 그럼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 떨어지고. 또 뭐가 있을까? 하다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서플라이 관련된 거는 레이버 포스, 그 인건비
올라가면은 서플라이 떨어지는 거고, 인건비 떨어지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서플라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코스트, 가버먼트 컨트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묶여버려요. 그러면은 서플라이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가버먼트 파이낸셜 팔러시, 이건 융자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서플라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LGCG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서플라이는 LGCG예요. 아까 전에 5 캐레고리로 뭐였어요? 애자일 레코멘드 외우시고, 자, LGCG는 Labor Force, Government Control, Construction Cost, Government Financial Policy. 자, LGCG 외우시고, 그 다음에 디맨드는 Population, Demographic, Employment and Wage Level. Population은 인구, 인구가 급, 뭐 늘어나면은 수요가 느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Demographic은 뭐예요? Demographic은 population하고는 틀려요. population은 단순히 숫자예요. 어? 숫자가 많고 적고 얘기하는 거고, demographic은 그 인구의 분포도예요. 그러니까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 인컴은 어떻게 되냐, 뭐 생활 수준은 뭐 선호하는 거는 뭐냐, 어?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냐, 신혼부부가 많냐, 그러면은 콘도 같은 거도 선호할 거고, 그쵸? 애들이 있는 데면은 싱글하우스 선호할 거고, 인컴이 많으면 좀 좋은 집, 인컴이 떨어지면 뭐 작은 집, 그런 거 하는 게 데모그래픽이에요. 그 다음에 employment and wage level, 인컴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PED, PED를 외우세요. population, employment and wage and demographic. 그래서 지금 세 개 했어요. Agile Recommend하고, LGCG하고, PED하고. 자, 책에 이제 문제 볼게요. 13페이지. 자,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풀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는데, 시험을 보러 가면 이 지문이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에는 요령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ABCD 먼저 보세요. ABCD 먼저 보고, 그러니까 답을 먼저 보는 거죠. 답을 보면 얘가 뭐에 대해서 묻는구나 라는 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훨씬 쉬워요. 우리가 독해할 때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주어에서 끊고 뭐 이렇게 단락을, 문장을 다 끊어서 이해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얘가, 내가 지금 이 긴 문장에서 내가 뭐를 먼저 습득을 해야겠다는 걸 먼저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지문 긴 거 읽고 나서 다 보면요, 도대체 뭘 읽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문이 좀 길다 싶으면은 일단 답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은 훨씬 문제 풀기가 쉬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Real Estate Broker, Appraiser, Counselor, Inspector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은 A professional estimate a property's market value. Market value를 estimate 하는 사람이에요. Estimate 하는 사람은 Appraiser예요. 즉 감정사. 그래서 일단 estimate 나오면은 감정사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했던 거죠. 서플라이가 increase하면, 서플라이가 올라가면, 공급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답은 B예요. Price tend to drop. 그 다음에 3번에 Which of the following factors primarily affect supply? 서플라이에 관련되는 거는, 서플라이에 관련되는 게 아까 뭐였어? 외우는 거. 처음 거. LGCG였죠? 그래서 LGCG 아닌 거 찾으면은, 아니, LGCG인 거 찾으면 D죠. Government Financial Policy. PED는, ABC PED는 다 Demand였죠. 10번에 Demand는 PED 외웠잖아요. 또 답은 C죠. PED. 여기서는 지금 Employment Opportunity,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anyway 우리가 외운 거 그냥 쓰시면 되고,
5번에 property management, appraisal, financing and development are all example of.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부동산에 어떤 잡이 있는지 종류에 관한 것들이니까 답은 B예요. Specialization within the real estate industry. 이거는 제가 문제는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풀지만 집에 가서는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네, 풀어보시고 최소한 책에 있는 문제는 100%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시험 문제는 이 문제 두세 개를 짬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요. 물론 쉽게 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나오는 건 기억이 안 나고 어려운 것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두세 문제 합쳐가지고 나온다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다 눈에 보여요. 네. 아, 눈이 벌써 침침해졌어. 그리고 숙제도 하다 보게 계속 문제 풀면 이게 문제가 끝나면 제가 문제를 또 몇백 문제 또 드려요. 그러면 또 그거 이제는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그거 풀다 보면 이제 이 나중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아주 이지해요. 지금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6번에 Realtor하고 R 붙었어요. R 이게 붙은 게 뭐예요? 이 조그맣게 R 붙은 게. 응? 처음 보세요? 이거 R자 붙은 거?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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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그라미에서 R자 붙은 거 조그맣게 붙은 거. 응? 뭐예요? 이거 이제 고유 상표나 이런 거 응? 그런 거 할 때 붙잖아요. 한 번도 못 보였어요. 코카콜라도 붙는데. 아표. 얘는 리얼터여도 이게 우리가 그냥 리얼터란 단어만이 아니고 리얼터란 이 단어 자체가 하나의 또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상표 등록. 그, 네, 상표 등록 그런 거죠. 그래서 리얼터는 best to describe as an individual who is 리얼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우리 아까 공부할 때 리얼터는 단어 안 썼어요. 브로커 쓰고 세일즈 퍼슨 하고 뭐 이랬죠. 리얼터는 뭐냐면 답은 D예요. A member of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전미 부동산 협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리얼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미부동산협회에 소속이 되려면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t least salesperson이나 브로커가 돼야지만 이 NAR에 등록이, NAR에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빌이라는 동네에 2,000명이 입주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2,00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 답은 B고요. Houses will likely become more expensive as a result of the announcement. 그 다음에 6번은 Licensee who has several years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decide to retire from actively marketing properties.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이 한 7, 8년 정도 부동산 일을 하다가 이제 리타이어 할 거예요. 리타이어 하려고 그러는데 Now she help clients choose among the various alternatives involved in purchasing, using, or investing in property.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부동산 매매에 관련한 게 아니고 그냥 손님들한테 이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조언을 해주려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What's your profession? 이런 사람을 갖다가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이건 데피니션이니까는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The word broker and the realtor are 자, 브로커하고 리얼터는 답은 D인데 unrelated,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은 브로커는 is a real estate licensee고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이고 리얼터는 아까 NAR의 멤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건 트리키 퀘스천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당연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험에서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학교는 5 캐리고리 중에 스페셜 퍼포스다.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1입니다. 9번에서요. 예. 리얼터하고 아니 그 지금 다리 D라고 했잖아요. 예. 그걸 브로커하고 리얼터하고 사람을 상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사람이죠. 한 사람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브로커고 리얼터는 그 내셔널